상징주의 미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사실주의 예술운동으로 이전까지 서양 미술사를 지배했던 아카데미즘의 전통적 규범뿐 아니라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그리고 산업 문명 등을 비판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상징주의는 당시의 자연주의와 물질적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로 감정적 체험과 영적인 진리 그리고 인간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초 문학과 시를 통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상징과 비유, 은유의 언어를 통해 꿈과 환상 등 신비한 세계를 표현하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상징주의는 1880년대의 문학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1886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장 모레아스가 상징주의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모레아스는 이 선언문에서 예술이 세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하고 감정적 체험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주의자들은 당시의 철학적 흐름, 특히 감정과 개인주의에 중점을 둔 낭만주의와 신비주의, 동양 철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샤를 보들레르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젊은 시인들, 즉 폴 베를렌, 아르티르 랭보 등이 현실에 대한 객관성과 묘사를 반대하며 신비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표현을 모색하는 방식은 상징주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보들레르가 쓴 시집 악의 꽃에는 그가 1840년부터 1867년 8월 사망할 때까지 쓴 거의 모든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57년에 처음 출판된 이 시들은 상징주의 미술 운동과 모더니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출판 당시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6편의 시가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검열을 받았지만 지금은 프랑스 시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악의 꽃에 등장하는 시들은 암시적이며 특이한 형식을 사용하여 전통을 깨는 경우가 많았고 퇴폐와 에로티시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특히 고통과 원죄와의 관계, 악과 자신에 대한 혐오, 죽음에 대한 집착,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에 있어서 폴 베를렌이 주장하는 상징주의의 핵심은 정확한 진술 대신 미묘한 암시를 사용하고 단어와 반복되는 소리, 본문의 리듬과 운율을 이용해 분위기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언어의 리듬과 운율이 초월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처럼 회화에서도 상징주의의 예술가들은 색과 선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미술에서 상징주의는 더욱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스타브 모로, 오딜론 레돈, 페르난 크노프와 같은 미술가들은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랑과 공포, 죽음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신화와 성서의 이야기를 자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은 꿈의 이미지와 변형된 인물, 그리고 때때로 불안정한 색채를 사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기보다는 미묘한 분위기를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밀교와 사탄주의, 테러와 죽음, 성, 변태 등과 같은 반문화와 소외된 다양한 측면에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세기말 문화적 징후는 19세기 프랑스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과 도덕을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문학사조 데카당시즘과도 관련이 깊었습니다. 상징주의 미술의 주요 특징으로는 심리적, 암시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이미지와 모티브의 등장, 영적이며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분위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징주의 미술은 현실의 사물이나 인물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여러 상징과 암호를 통해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관찰자에게 궁금증과 해석을 유도하고 다양한 작품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징주의는 인간 존재의 어둡고 신비로운 측면을 깊이 탐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현대 사회의 불안과 영적인 위기 그리고 점점 더 세속화되는 세계에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꿈과 환상, 신화를 활용했으며 죄와 구원 등 무의식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의 본질을 그리기 위해 여성의 치명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판무파탈 또한 그들이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술 운동으로서의 상징주의는 20세기 초에 사라졌지만 상징주의 예술가들이 이어지는 현대미술사에 끼친 영향은 깊고 심오했습니다. 특히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예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초현실주의, 개인의 내면과 주관적 감정 표현에 집중했던 표현주의와 추상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징주의는 국가 경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으며 벨기에에서의 제임스 엔소르와 페르난 크노프가 탐구한 초현실적인 꿈의 이미지, 노르웨이의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려낸 절규 등은 존재의 불안과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강렬하게 포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미하일 부르벨 역시
넓은 호소력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상징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징주의의 영향은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각과 장식 예술 등 다양한 예술 형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의 정신은 아르누보 스타일에서도 표현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의 형태와 곡선적인 선들 그리고 상징적 모티프의 사용을 통해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상징주의의 테마를 반영했습니다. 당시 상징주의는 비평가들과 대중으로부터 혼재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 운동의 신비주의적 시각과 주관성의 강조를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보고 비판했으며 다른 이들은 상징주의의 더 깊은 차원을 향한 탐구와 전통에 대한 도전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주의 미술 운동은 풍부한 이미지와 복잡한 테마 그리고 철학적 깊이를 통해 현대 미술의 중요한 장을 나타냅니다. 상징주의는 예술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함으로써 무의식과 신비주의, 상징을 통해 현대 미술사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징주의자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서는 광대하고 심오한 우주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예술이 단순히 미학적 즐거움을 넘어서서 인간 정신의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통찰하려 했습니다. 상징주의는 20세기 아방가르드 운동의 초석을 제시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